2020년 5월 29일 복숭아재특크의 피치데드입니다. 오늘은 제 딸아이의 계좌에 QQQ를 한 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익률이 -3.64%. QQQ를 한 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정가를 시정가로 바꾸고 한 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체결 통보 이렇게 돼서 한 주가 추가가 됐습니다. 제 딸아이의 계좌를 들어가 보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지금 보유 수량이 3개, 결제 잔고가 2개, 한 주가 매수가 됐습니다. 수익률은 -3.1%. 이렇게 매월 나스닥 ETF 기술주를 최우량주를 모아놓은 ETF를 한 주씩 사줄 예정입니다. 코카콜라는 -16%네요. -17%. 로얄 더치 쉘비 -25%. AT&T는 -14%. AT&T도 $30니까 두 주를 하나 사줘야 되겠네요. 매수. 시장가 매수 매수 체결 통보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계좌를 가서 AT&T도 지금 총 10주가 됐어요. -12%로 줄어들었네요. -2.99%. 그래서 저희 딸아이 계좌는 오늘 QQQ 한 주와 AT&T 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. 다음 달에 또 저희 딸아이 주식 사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딸아이만큼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사랑하는 아빠가 미국 주식을 사주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